문어로 문어를 잡아요? 그렇지, 문어로 이거로 이제 문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흔들면은 문어가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오지. 네, 동족상잔의 비극이군요. 네, 문어는 자신의 영역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데요. 그런 문어의 습성을 이용해서 문어를 잡는 겁니다. 네. 이 방법은 김성칠 어르신의 아이디어이자 비법인데요. 보기만 해도 좋은 이 바다에 어르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제 문어가 걸릴 일만 남았는데요. 우선 문어가 숨어있는 바위 틈을 찾아야 합니다. 그 주변에 낚싯대를 내리고 죽은 문어로 살아있는 문어의 신경을 건드는데요. 손놀림이 중요합니다. 오, 이게. 문어 나타났어, 나타났어. 네, 이제 다른 하나의 낚싯대로 문어를 낚아채면 됩니다. 아, 옆에서. 아, 미끼 물기 전에 딱 낚아채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신기했는데요. 적어도 문어가 문어를 먹진 않는군요. 저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. 저도 이제 알려주세요, 잡는 방법. 내가 잡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거 봐요. 이 문어가 저기 미끼잖아요. 네네.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면은 이게 문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. 이렇게 해가면은 문어가 있으면 달라붙어. 여기가 문어집이 있으니까 네. 한번 그렇게 자 흔들어봐요. 아니 그게 이론은 간단한데 저게 말처럼 쉽겠냐고요. 네, 맞습니다. 미끼용 문어를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서 문어를 속여야 하는데요. 네, 좀 어설프네요, 벌써. 네, 기다림이 길었습니다. 그런데 보이시나요? 문어가 돌틈에서 반쯤 나왔습니다. 눈치를 보나 봐요. 네, 문어의 기운이 좋아서요. 손맛이 정말 묵직하더라고요. 오, 지금 잡은 거예요? 네.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요? 괜찮아. 잡긴 잡았는데. 잡긴 잡았는데 잡질 못하시는군요. 무서워요, 선생님.